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지수라고 하고요. 이렇게 취향 뒷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저는 우선은 직구로 구입한 빈티지 트롤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올려놓는 물건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곳저곳 옮길 수도 있어서 약간 올려놓는 물건에 따라서 집안에서 배치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니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. 이 서랍 샀는데 그냥 정말 막 아무거나 이렇게 넣었거든요. 이게 사실 빈티지가 훨씬 비싼 뭐새 상품은 직구로 하면은 한 40만 원 아래로 살수 있거든요. 아무튼 요거를 제일 잘 사서 요즘에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와인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와인병 하나하나 모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비싼 인테리어품은 아니지만, 와인병 하나하나 모아놓는 게 나중에 보면 되게 추억도 되고, 그때 마신 맛도 기억나고, 하나하나 모으는 게 네, 제 최애템이 됐습니다. 네. 지금부터는 각자 랜선 집들이를 하는 시간인데요.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이쪽에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들이 있고요. 책 같은 거 있는 아크릴 테이블 있고, 약간 이 창문 자체가 국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창문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소파에는 쿠션이랑 스테인드 글라스 올려놨고,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잡지에서 최근에 부록으로 나온 포스터고요. 아까 와인병 모으시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. 저도 요 카르텔 3단 서랍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노루님에 여쭤볼게요. 제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포스터는 이제 우물이라는 데 건데, 프레임은 제가 만든 거예요. 저 대는 전선 가리는 몰딩을 리퍼 같은 걸로 잘라서 붙인 거고, 밑에는 선반을 이렇게 꼬꼬핀으로 고정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창문도 보시면 이 창살 같은 게 이것도 그 전선 몰딩을 잘라가지고 만든 창살이에요. 가구가 되게 특이한 게 많으신데, 가구 쇼핑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? 당근마켓 되게 많이 애용해요. 전면 책장, 당근마켓에서 15,000원에 산 거고요. 액자도 10,000원. 벽난로 선반도 당근마켓으로 샀고요. 이 CD장도 4,000원에 샀고요. 스탠드도 5,000원에 샀고요. 저는 계속 이제 당근마켓에 빈티지를 하루에 5번씩 검색을 해요. 엄청 오래된 건데, 가치를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싸게 내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수시로 봐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다음 주제는 인테리어 소품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사시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에시라고 빈티지랑 수공예품을 전문적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여기는 정말 검색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하실 수 있어요. 저는 뭐 그릇도 사보고 이 트롤리도 에시에서 산 거고 또 에시가 좋은 게다 직배송을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. 네, 원희님. 그냥 무작정 이베이 들어가서 서칭을 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. 너무 방대하고.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빈티지 가게에서 파는 거를 사기 전에 이베이 한번 검색해보면 더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수적으로 스타일 같은 거는 인스타나 제가 좋아하는 샵에서 찾고, 실제 구매를 할때 이베이 같은 데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샵에서 올린 사진을 또 이베이 안에도 사진 검색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찾으면 좀 쉽게 가끔 득템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. 혹시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? 집에 있는
거랑 다른 무드의 뭐 소품이나 포스터가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어우러지게 만드시는지가 좀 궁금해. 일부러 같이 둬서 섞이게 만드는데 지금도 그래서 책장을 보다 보니까 인테리어랑 미술 서적 옆에 뜬금없이 유재하 LP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어울리는 것들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들이 같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. 아무래도 집에도 책이 엄청 많을 텐데 책 정리를 하는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. 아무래도 인테리어로서 책을 논할 때는 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저희 집 책장이? 책장에는 이렇게 세워줘서 표지를 잘 보이게 해놓는다거나 아파트멘토라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집을 소개하는 매거진인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옆면이 일러스트가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 꽂아도 예쁘고 근데 표지도 다 예뻐요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합니다. 뭔가 그 책의 특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있어요. 저희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취향 100분은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. 모두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